바람을 부르는 총탄 철산의 쌍권총 건스모크. 이곳은 아메리카. 1849년 힉스빌이라는 작은 마을. 골드러시 시대의 개척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곳. 어느 날 윙게이트로 알려진 무법자들이 마을로 찾아왔다. 그들은 보안관을 처치한 후 마을을 장악했다. 그들은 매일 마을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그때 고독한 총잡이가 마을로 들어오는데 바람이 부는 오후 노를 뒤로 한 채 마을을 찾은 그는 윙게이트 무리들에게서 마을과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윙게이트 형제와 구인의 악당 총잡이들. 마스터 윈체스터, 보복의 달인으로 유명하다. 마스터 윈체스터, 윙게이트 형제에게 말해라. 이 마을에서 꺼지지 않으면 이 쌍권총으로 정의의 심판을 내려주겠다고. 웃기지 마라. 넌 나도 이길 수 없다. 난 보복만으로도 100m를 20초에 돌파 가능하다. 기다려주마. 네가 일어나는 순간이 네 생의 마지막이다. 이제 결판을 낼 시간이 왔다. 이런 어리석은 이 내가 치다니. 첫판 마스터 윈체스터를 가볍게 물리쳤다. 로이 나이, 단속보다 빠른 나이프 던지기 장인. 로이 나이, 네 어린아이 놀이는 서커스장에서 해라. 나서로운 자식, 방탄조끼나 입고 플레이하는 주제에. 방심했다! 로이 나이, 잘 가라. 닌자 다츠, 미국 다트 선수권대회 1등. 모습을 드러냈군, 동양의 닌자 마스터. 하하하, 지금까지 내 수리검을 피한 미국인은 없었다. 내 녀석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장난감 같은 수리검, 방탄조끼를 뚫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곳이 너의 무덤이 될 것이다, 닌자 다츠. 왜? 아니, 이 녀석 미국인이잖아? 짭이었군. 커터 부메랑, 모든 것을 잘하는 부메랑의 귀재. 오랜만이군, 커터 부메랑. 난 너희 옛 직업을 알고 있지. 미군 깍새 출신. 닥쳐, 이 세탁형 자식아. 날 방심하게 하다니. 잘 가라, 오랜 전우여. 피그조 다이너마이트, 입에서 불을 뿜는 폭탄 장인. 네가 그 유명한 폭탄 돼지 피그조군. 그렇다. 모두 불태워주마. 입에서 불을 뿜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나도 모른다. 브레메에게 물어봐라. 미안하다, 신기해서 물어봤다. 이제 편안하게 해주겠다. 꼴. 꼴.
돼지 자식, 멋진 기술이었다. 월프칩 샷건, 늑대적 추정으로 세발 샷건 사용. 안녕, 인디언버. 나도 인디언밥을 좋아하지. 고소한 맛, 저렴한 가격, 최고의 과자지. 그래, 이젠 대자연의 품으로 돌아가라. 응? 늑대와 함께 추춤을. 지옥으로 떨어져라, 고독한 늑대. 골드스미스 더블라이프 저격과 구르기의 장인. 네가 쌍라이플의 간지폭풍 골드스미스인가? 흑흑흑 더블 스핑코킹의 맛을 보여주지. 멋지군. 나와 친구였다면 그 기술 배워보고 싶군. 네 쌍권총도 강하구나. 안녕이다, 간지 폭풍. 로스쿠브로 더블 피스톨, 사거리 각인 쌍권총 사용. 아니, 당신은 나의 사부. 오랜만이다, 나의 제자요. 왜? 사부님, 일부러 쳐주시다니. 밴맨 머신건, 서부시대 최초의 머신건 사용자. 아니, 머신건이라니, 1849년이란 말이다. 아하, 내가 최초의 머신건 개발자다. 나처럼 유능한 인재를. 그 설계도 내가 가져가겠다. 윈게이트 패밀리, 극악무도한 삼형제. 윈게이트 형제, 이 마을에서 사라져라. 왜? 형님, 먼저 갑니다. 왜? 형님, 저도 갑니다. 멍청한 녀석, 내 녀석 동생들의 복수를 해주마. 윈게이트, 너의 악행 내가 심판해주겠다. 그래,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방탄 조끼를 입어서 널 못 이길 이유가 전혀 없다. 으악, 치사한 녀석, 남들은 원코인다는데. 윈게이트 형제를 붙들었다. 게임 원코인 하는 자 신이다. 행복해, 행복해, 매우 행복해. 결국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그러나 악당들은 이 마을에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 그렇다, 평화 유지를 위한 일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끝까지 게임을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캡콤의 흥미진진한 다음 게임도 쭉 즐겨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Thank you!